몸 풀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낳고 우리 공화당이 키웠고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싸울 수 있는 최전선으로 최전선 부대로 배치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진순정 후보 존경 발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4번으로 또다시 인사드리게 된 한대련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여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기 직전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났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무더위도 우리는 태극기를 들었고 진실과 정의를 외쳤고 가장 높은 곳에 있으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알지 못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처절하게 싸웠던 전사 우리의 리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정말 무더위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꾸직하게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려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개구리가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한 명의 전사가 될 수 있었음에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방송국 여러분, 제가 따로 준비했던 원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어서 좀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양해를 구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공화당에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우신 여러분이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시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 어느 자리, 어느 직책을 막론하고, 사실 저는 깜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나왔고 뭐 이런 걸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국민들의 어르신들, 뭐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위해서 저희 세대를 위해서 나와주셨듯이 뭐 저도 그렇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이었고 하신 소회의실 등에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바일 투표, 휴대폰 투표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현장 투표 방식에 대해서 변혜룡 우리 공화당 법무부 국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